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오늘은 9월 둘째 주 모바일 게임 차트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네이버 모바일 게임 차트의 매출 순위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서 9월의 모바일 게임 순위 변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주차 역시 구글과 네이버 모두 1위와 2위의 리니지 M과 나이트 크로우가 있습니다. 역시나 굳건하게 상위권을 지키는 두 게임이고요. 이번 주는 구글 3위가 오딘, 네이버 3위가 리니지 W고요. 구글 10위의 승리의 여신 니케가 보이네요. 짜잘한 순위 변동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번 주와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구글 매출 순위 차트를 보고 1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는 승리의 여신 니케입니다. 요거 제가 찍먹했던 게임인데 니케는 인기 모바일 TPS 장르의 게임으로 다양한 미소녀 캐릭터들이 등장하여 일러스트를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9월 1일 업데이트로 신규 SSR 캐릭터 EB와 A2가 추가되었고 니어 오토마타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매출 순위권에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다음 9위는 피파 모바일입니다. 9월 21일까지 진행되는 트래핑의 신 3 이벤트로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 9월 쿠폰 이벤트 등 여러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는 피파 모바일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8위는 붕괴 스타레일입니다. 요것도 제가 찍먹했던 게임인데요. 자, 인기 게임 원신 제작사 호요버스에서 제작한 모바일 턴제 RPG 게임으로 8월 31일 업데이트로 신규 필드, 금 조각상 거리와 단항, 구현, 링스 등의 신규 캐릭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이벤트들을 진행하며 매출 순위 8위까지 올라왔네요. 자, 7위는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입니다. RS는 저번주 4위에서 7위까지 매출 순위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모바일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의 높은 그래픽 수준과 게임성으로 계속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상위 랭커들을 위한 콘텐츠 증명의 전장을 업데이트하며 꾸준히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는 게임입니다. 자, 6위는 리니지2 M입니다. 저번주와 동일하게 6위에는 리니지2 M이 랭크되었습니다. 9월 13일 대규모 에피소드 업데이트 크로니클 X 구원회장 집결을 예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이벤트들을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5위는 리니지W입니다. 안타라스 토벌 소집령 업데이트로 리니지 팬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리니지W가 5위에 랭크됐습니다. 지룡 안타라스를 레이드하며 그에 따른 이벤트들과 다크엘프, 요정 클래스의 리부트로 다양한 변화점을 찾아볼 수 있네요. 자, 4위는 아키에이지워입니다. 신규 집업, 총사 업데이트와 함께 장비 지원과 추석 이벤트 등 다양한 부상을 퍼주고 있는 아키에이지가 매출 순위 4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총사는 스킬 효율도 좋고 컨트롤도 쉬운 편이라 신규 유저들에게도 많은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자, 3위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입니다. 오딘이 저번주 매출 순위 8위에서 5계단 상승하여 3위에 안착했습니다. 오딘의 신규 소식으로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거점 점령적인 리뉴얼과 스킨 추월 업데이트 신규 아바타들의 추가 정보가 있겠습니다. 자, 2위는 나이트크로우입니다.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모바일 MMORPG 나이트크로우가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유저들의 편의를 위한 서버 이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9월 7일에 다채로운 캐릭터 외형을 표현할 수 있는 클래스 공용 신규 의상 등의 의상 시스템 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 대망 1위는 리니지 M이 차지했습니다. 리니지 M이 꾸준히 매출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살펴볼 내용은 후작의 추종자 이벤트와 라다이스 시즌 패스 등 다양한 이벤트들을 통해 유저들에게 다양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리니지 M의 순위가 떨어지는 날이 올까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매출 1위를 리니지 M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플레이스토어 기준 인기 차트 탑5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는 로얄 매치고요. 간단한 퍼즐 게임 로얄 매치 되겠습니다. 역시 쉽고 단순함의 인기의 비결이 아닐까 싶네요. 자, 4위는 지난주 1위였던 썩소또 키우기입니다. 이번에는 4위로 내려왔고요. 요새 방치형 RPG가 너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랭킹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3위는 퀸즈나이트입니다. 퀸즈나이트. 8월 21일에 출시한 퀸즈나이트가 인기 차트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PC 게임사 M게임에서 제작한 방치형 RPG로 귀여운 그래픽과 더불어 복잡하지 않고 쉽게 입문하기 좋은 게임으로 9월 중으로 다양한 콘텐츠들을 추가할 예정이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위는 소울즈입니다.
합의사의 신작 소울즈가 이번주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감성적인 그래픽의 톤자일 피즈로 여러가지 어음들이 등장하며 각자만의 역할들이 구분되어 있어 키우는 재미가 쏠쏠한 게임 소울즈 되겠습니다. 자, 1위는 다크에덴 SD 검은 성소의 비밀이 차지했습니다. 8월 30일 출시한 신규 모바일 RPG 게임 다크에덴 SD는 2002년에 출시한 PC 게임 다크에덴 IP를 가지고 귀여운 SD 캐릭터들과 함께 모바일로 출시된 게임입니다. 특히 CBT 당시 사전 예약자만 100만 명에 달할 만큼 유저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단순히 캐릭터를 뽑고 육성하는 RPG가 아니라 마을을 경영하고 건물을 지어가면서 점수 능력을 상승시키는 올인원 느낌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컨텐츠들도 준비되어 있어 간만에 나온 기대작으로 보이네요. 자, 지금까지 9월 둘째 주 매출 순위 차트와 인기 순위 차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매출 순위는 이전과 크게 변동이 없었지만 인기 순위 차트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즘 모바일 게임들의 트렌드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정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